여기는 진짜 이 굵은 것들을 그냥 지나갔는데도 손에 오는 진동도 크게 없고요. 소리도 너무 좁고 부드럽게 너무 잘 잘리는 느낌입니다, 지금. 와, 감독님. 그때 지금 만땅인데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지금 실화예요? 안녕하십니까. 공급브라더스입니다. 어느덧 장마가 지나가고 지금 풀들이 엄청 무성하게 자라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어떤 예초기를 살까 고민을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오늘 시간에는 힘이 좀 센 무선 예초기를 찾으시는 분들이라면 분명히 도움이 될 테니까요. 오늘도 저희 채널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우선 국내 정원 공구 시장의 원탑이자 너무나도 유명한 그린웍스의 제품입니다. 60V라는 굉장히 높은 전압을 가진 무선 예초기고요. 당연히 브러쉬리스 모터 방식의 제품입니다. 모터 자체가 헤드 쪽에 장착된 방식이라 힘 전달이 있어서 조금 더 직관적이고요. 예전부터 많은 분들께서 그린웍스 60V 프로 제품도 한번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이 많으셨는데 드디어 이렇게 한번 사용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오늘은 특히나 감사하게도 저희 채널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덕분에 이 모든 것들을 그린웍스 한국 본사에서 협찬을 받아서 무료로 사용을 해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진짜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무선 예초기든 무선 블로어든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제 사비로 제품들을 사서 이렇게 촬영을 하고 하는 부분들이 많이 부담스러웠는데 요즘에는 정말 감사하게도 저희 채널을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덕분에 어느 브랜드에 제가 이렇게 제품을 한번 써보고 싶다 요청을 드렸을 때 다들 흔쾌히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제가 해야 될 일은 궁금해하시는 제품들 리뷰도 많이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공구 관련 좋은 정보들이 있다면 누구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길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제가 그린웍스 60V 프로 제품에 무선 예초기를 직접 뒤쪽에 보이는 이 풀들을 절단해 보면서 60V라는 전압이 주는 힘이 어느 정도 되는지랑 그리고 잘릴 때 절삭력 이런 부분에 초점을 두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앞쪽에 보시면 기본적으로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나일론 커터, 줄날로 사용할 수 있는 뭉치가 있고요. 이도날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나일론 커터 줄날로 먼저 작업을 한번 해보고요. 그리고 들어있던 이도날로 교체를 해서 절단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품 자체의 무게가 5.7kg 정도 나갑니다. 배터리 포함했을 때 일반 LPG 예초기와 무게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충전 예초기를 쓰시는 분들이 가장 선호하시는 부분 중 하나가 이 데시벨이 지금 105dB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만큼 저소음이고 당연히 매연은 안 나오고요. 지금 견착식이라서 이렇게 어깨에 맨 상태에서 작업을 하게 될 경우에 무게를 많이 줄여주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보호장구는 꼭 착용을 하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바로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나일론 커터와도 호환이 가능합니다. 저는 꼬마 대장날을 한번 끼워 봤고요. 일반 시중에 나와 있는 나일론 커터로도 똑같이 작업을 이어나가 볼게요. 갑니다. 자, 지금 제가 요 앞쪽 반경을 다 한번 잘라봤는데요. 일반 잔디들은 너무 시원하게 잘 나가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과연 이도날로 교체했을 때는 또 어떤 반응일지 굉장히 궁금한데 바로 날을 교체해서 작업을 이어나가 볼게요. 자, 날 교체하실 때 수천 번도 얘기할 겁니다. 제가 꼭 배터리는 분리하신 상태에서 날을 교체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혹시나 작동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항상 날을 교체하실 때는 배터리는 분리하셔야 된다. 자, 이제 제가 십자날로 교체를 했고요. 바로 똑같이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야, 아까 줄날로
줄날로 작업했을 때 멈추게 했던 이 굵은 가지들이 십자날로 교체를 하니까 너무 부드럽게 잘 잘리는 모습입니다, 지금. 와. 지금 보시면 이런 거는 엔진보다 소리가 너무 적어서 잘린 듯 만 듯 하는데 이렇게 굵은 것도 너무 조용하고 부드럽게 잘려버립니다. 지금 이도나를 장착하니까 너무 자신감이 붙어서 조금 더 억센 곳으로 와봤습니다. 지금 엔진 예초기 못지않은 성능을 내주는 것 같아서 억센 풀로 왔고요. 바로 또 같이 가보겠습니다. 여기는 진짜 이 굵은 것들을 그냥 지나갔는데도 손에 오는 진동도 크게 없고요. 그리고 소리도 너무 적고 부드럽게 너무 잘 잘리는 느낌입니다, 지금. 와. 와. 자, 지금 전부 다 이런 가지들을 다 날리는데도 멈춘다던가 뭐 충격이 온다던가 이런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야, 진짜 이 아까 전에 나일론 줄날은 좀 부드러운 잔디나 이런 데 적합할 것 같고요. 내가 만약에 처한 환경이 이렇게 억센 풀이라도 지금 이도날만 장착하면은 와, 진짜 이거는 LPG 가스 예초기보다 조금 더 세고 휘발유 엔진 예초기보다는 조금 약하거나 비슷한 느낌까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네, 너무 지금 부드럽게 잘 잘려서 지금 제가 생각보다 저기서 줄날로 작업을 한번 하고 여기 와서 이도날로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도 아직 배터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작업을 이어나가 볼게요. 엔진 예초기가 하나도 안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보다는 꽤 넓은 반경을 억세고 굵은 가지들만 있는 곳에서 제가 작업을 했는데도 야, 이거 거짓말이다. 큰일 났다. 감독님, 배터리 지금 만땅인데요. 이거 말이 됩니까? 이거 지금 이거 실화예요? 뭐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꿈을 꾸는 건 아니겠죠? 지금 저기 반대편에 보이시나요? 저기서 줄날로 작업을 했었고요. 아니, 여기서 이만큼 작업을 했는데 배터리가 하나도 안 따랐다면은, 자, 이렇게 예초기를 제가 사용을 해보았는데요. 정확하게 LPG 가스 예초기 보통 한 27cc에서 28cc보다는 확실히 힘이 더 좋은 것 같았고요. 포사이클 엔진 예초기 한 35cc보다 살짝 부족하거나 비슷한 느낌이었습니다. 아까 전에 처음에 줄날로 작업했었을 때는 뭔가 일반 잔디만 잘리고 소리도 너무 좋고 진동도 아예 오지 않아서 이게 힘이 제대로 내는 기계가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야, 이게 날이 이도날로 딱 바뀌니까 지가 가진 성능을 그냥 막 100% 이상으로 발휘를 해버리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충전 예초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진짜 더 놀라웠던 거는요, 이 지금 배터리를 완충시키는데 50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완충된 배터리 기준 제가 좀 전에 사용한 걸 보셔서도 느낌 오시겠지만 이만큼 사용을 하더라도 배터리가 아직 한 칸도 닳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린웍스에서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요, 이 5.0 배터리 하나로 이 60V 프로 무선 예초기를 쓰시는 많은 분들의 평균 사용 시간을 표기를 해두었더라고요. 그래서 연속으로 쉬지 않고 1시간 동안 사용을 할 수 있다는 평균 시간과 이렇게 예초 작업을 할 수 있는 반경이 185평까지 작업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진짜 사용하면서 이 힘에서 한번 놀라고요.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시간도 이 정도면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금액 같은 경우는 배터리 5.0A 원팩 세트 기준으로 40만원 후반에서 50만원 정도 선에 가
가 있더라고요. 지금 60V라는 전압을 가진 그리고 5A라는 대용량 배터리를 끼워서 40만 후반대 정도면 충분히 가격적으로도 메리트가 있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처한 상황이 좀 억샘플, 농쿨이나 굵은 가지가 많다고 하시면 이도나를 쓰시는 게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내가 작업하려는 곳이 이렇게 보드라운 잔디밖에 없다, 이럴 경우에는 줄날로 사용을 하시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배터리를 이용하게 될 경우에 자, 이렇게 그린웍스 60V의 프로 제품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배터리로 활용할 수 있는 정원 공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지금 고지톱, 고지 트리머, 일반 트리머, 그리고 지금 또 바로 이어서 보여드릴 잔디깎기, 그리고 16인치의 체인톱, 백팩 브로아까지 정말 다양한 정원 공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 세트를 구매하시고 나서 다음부터는 몸체만 차한 상황에 맞게끔 구매를 하시면 되는 방식이거든요. 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그린웍스 60V 프로 제품의 무선 예초기를 직접 한번 사용해 봤습니다. 왜 이 정원 공구에서 그린웍스가 유명한지도 조금 알 것 같았고요. 그리고 무선으로 할 수 있는 예초기의 파워와 힘이 정말로 이제는 엔진 예초기 못지않다라는 생각까지 들었으니까요. 오늘 영상을 보시고 이번 연에 또 괜찮은 무선 예초기를 찾고 계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앞으로 영상을 보시다가 어떤 제품이 좀 궁금해서 리뷰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제품들도 많이 리뷰를 할 수 있도록 해볼 겁니다. 그리고 벌초 작업할 때 이 안전보호구는 필수입니다. 필수. 네, 항상 안전하게 올해도 벌초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이렇게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도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운 여름철 건강 유의하시고 저는 또 다음 편에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